우리 지금 새벽 기도회 1614만 명이 이거 진짜 우리 하나님께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님을 도와주셔서 24만 표라는 표자로서 이겼지. 이긴 게 아니라고 해요. 그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은 좋다가 실제로 심상정 표 80만 표 합치면요. 진짜 실제로 실제로. 예. 그런데도 하나님이 아슬아슬하게 신상균 표 80만 표 끝까지 상대 안 하고 이렇게 상대 줬는데 요거는 한국 교회한테 한번 5년 두고 보자. 이들이 회개하는지 한번 두고 보자. 난 이렇게 했습니다. 그런데 여기 계시는 정말로 한국의 최고의 어르신 정경총회는 정경모회는 핵심 세력이 까먹었거든요. 정신 못 차리겠어요. 지금 제 한 말씀 하나입니다. 아니, 정말, 회개 안 한다니까요. 이런 대한민국 계속할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. 그 다음에 할아버지 뒤에 영상 다시 들어보십시오. 빨리 왜 최희의 대통령이. 와, 앞에 보세요. 아, 그럼, 저, 전라남도에 연락처 할 때도 이미 김대중은 알고 있었다. 응? 김대중은 알고 있었다. 알고 아, 알고 있었다. 그러니까, 김대중이라고 그러고서 이 빨리 왜 최희의 대통령이. 제2의 박근혜이 김대중이고 제2의 김대중은 문재인이에요. 문재인. 문재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 불투명해. 미안하지만 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경제가 성립될 수가 없어. 그 다음 다섯 번째 간첩. 이런 놈은 간첩이다. 자, 어디 갔어? 보내고, 다른 단계 연방 대통령, 여섯 번째. 북한의 핵무기를 정당히 얘기했어. 아니, 나도 동물대는 핵무기 우리 거가 되니까, 북한의 핵무기 있는 게 더 낫다. 이거 간첩이 아니야. 간첩, 저 바로 간첩 말이에요. 핵무기를 바라는 것이 참.